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그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헤미야의 어떤 영웅적인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비고비마다 능력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너진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존심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짓밟힘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존심과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을 세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진 것은 그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재건을 그토록 간절하게 요청하고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고토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말로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성벽이 너무나 오랜 동안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었고 그 무너진 정도가 너무나 많이 커서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쳐다보면서 절망하고 신앙 다 팔아먹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일으키는 게더 시급하고 힘든 문제였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세력화하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이 동족들 속에서도 그들과 결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조사를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실행을 하고 답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답사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인간적으로 볼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주님의 뜻이다, 믿습니다, 합시다 이러고 하다가 어려움이 봉착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당장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기가 오면 어떤 상황에 이 암담한 현실의 장애를 맞닥뜨리면 믿음 없다고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배 다르게 기도해야 되나 배 이러면서 꽁지 내리고 도망을 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막 서두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서두름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을 서두름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 목회자들이 쇳불도 단김에 베렸다고 막 이러면서 기도 올라가라 금식해라 그런 문제 해결된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기초는 없고 그냥 거품만 차 있는 거예요. 감정적이에요.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뭐 여독 풀려고 그냥 늘어져 있었느냐? 아니요. 이 기간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며 기도했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런 고백이 나오죠. 이것은 그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자 이게 면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그가 가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꽁지 빠져라 도망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직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기도하다가 이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응답받고 나서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 앞에 기도하며 목숨 걸고 나아갔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현장이 아무리 참혹하고 처참할지라도 그는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처럼 뭐 사람들을 선동하고 중동질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믿음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조용히 일어나서 몇몇 측근들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답사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은 나귀가 지나갈 수도 없어서 우회에서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고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의지가 믿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환경 앞에서 좌절해요. 진짜 믿음은 불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이집트에 선교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출국당해가지고 사우디 쪽에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최모 선교사님 있어요. 저희 교회도 왔다 갔어요. 몇 번 왔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웬만한 사람들 이러면 의사 손을 불리고 뭐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좌절하고 막 그럴 텐데 제 친구 제가 지금도 자주 만나고 저 절친한 친구 선교사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무섭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집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열심히 밥도 챙겨 먹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의사가 1년 반을 못 넘길 거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극복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살이 빠지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고 싸우고 싸워가지고 지금은 몸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사우디로 선교 나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 앞에 서면 믿음은 맞닥뜨려서 불같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냥 정신이 수세백해가지고 그냥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꼬라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믿음의 승리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주소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과연 나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나서 그가 이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기도해요. 방백들 앞에 떠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까 도와주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뭐 이러고 막 어떻게 할까 이러지 않았어요. 떠버리지 아니하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갔습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믿음을 떠버리는 거로 생각해. 그 선교사들 중에도 보면 선교 나가가지고 그냥 자꾸 떠버리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도 계속 선교 편지가 오는데 뭐를 고쳐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달라는 거지. 그런데 물론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 제가 보니까 두 부류야. 하나님 앞에 무섭게 집중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믿고 맨날 손 벌리고 도와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선교사 중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섭게 집중하는 선교사 있어요. 얼마 전에도 왔다 갔어요. 그 선교사는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제 제자예요. 이 청년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약해요. 목소리도 막 냉냉냉냉거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집중이 무서워요. 전혀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아요.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문을 내고 막 이래 더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이 뭐냐? 자기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할렐루야. 나는 내가 자꾸 시간표를 정해. 몇 월 며칠로 뭘 해야 되고 몇 월 며칠 어떻게 거기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허둥거리고 천방지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섭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뭘 했느냐? 무너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봤어요. 아, 지금의 문제는 성벽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무너진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 곤충학자 가운데 미국에 로스 차일드 박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벼룩이 자기 키에 400배를 점프한대요. 400배를. 우리는 뭐 우리 키에 3분의 1 점프를 못하는데 뾰룩은 400배를 뛴다는 거야. 어릴 때 뾰룩 잡아봤죠. 턱신 벌써 뛰었어. 안 돼. 얼마나 높이 뛰고 빨리 뛰는지 몰라요. 뭐 뾰룩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멀쩡하게 앉아있어. 근데 이 양반이 실험을 하면서 뭘 했냐면 유리통 속에다 놓고 유리를 이렇게 막아버렸어. 유리판으로 막았어. 근데 뾰룩이들이 뛰는데 뛰다가 머리통에 퍽퍽 부딪히잖아. 한 서너 번 뛰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만큼밖에 못 뛰어. 판막이 한 높이 거기까지밖에 못 뛰는 거야. 열어놔도 거기밖에 못 뛰는 거야. 이게 벼룩이 그 힘차게 400배를 뛰던 벼룩이 병신 벼룩이 돼버린 거야. 판을 막아놨더니 그게 방바닥에 쏟아놔도 그거밖에 못 뛰는 거야.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 정말 어려웠어,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은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정말 돈이 없고 뭐 인력이 없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야.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도장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절망을 절망심을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자신감과 그러한 자부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차, 우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망가졌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성축하자, 구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동참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해요. 17절, 18절 여기 보면 그러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너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뭘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보의 85%를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돼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절망하기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비전인 거예요. 성경이 믿음을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의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설명하자면 예를 들자면 부동산 권리증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방에 이게 재개발로 막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딱지 가지신 분들 있잖아. 그죠? 그분들은 이미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 아직 2년 후, 3년 후에 지어져.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2년 후에 들어갈 집을 이미 벌써 내가 현실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교회 올 때도 좀 멀어도 좀만 참자. 좀 이따 아파트 생기면 교회도 가까워지고 집도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소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내가 오늘도 내가 소망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불신앙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이거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허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요.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없어져. 이게 뭔 믿음이냔 말이요.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여기에 쥐 한 마리가 막 이만한 쥐가 막 이러 다니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지난 이 사역지에서 쥐가 막 이렇게 큰 세상에 그렇게 큰 쥐는 제가 처음 봤어요. 엄청나게 큰 쥐가 들어와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이 중앙 통로로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팍 달려오는데 와 고양이만한 쥐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막 이렇게 뛰었어요. 막. 쥐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다행히 쥐가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멍으로 훅 들어갔어. 강대상 안으로.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 빨리 수건으로 막아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진정합시다.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줄을 잡. 그런데 야 주위가 징그럽잖아.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막 갑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의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 제가 예수님도 이렇게 오신다 뜻하지 않게. 그런데요 이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고 귀엽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은 쥐를 시각을 바꾼 거야. 쥐는 귀엽다. 그래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 아니야? 아이고 징그러운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시각의 차이예요. 뭘 어떻게 보느냐. 그게 그 삶을 결정해.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에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콜레스가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느냐.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가끔 이렇게 성도님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가치관이 너무 세속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아. 뭐 기껏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재수가 좋았어 이러고 있고 하나님은 어디 갔어? 무슨 놈의 재수야? 저는 교회에서도 행운고 추첨 이런 말 아주 싫어해요. 그냥 경품 추첨이라 그러지. 무슨 놈의 행운권이야 교회 안에서. 교회는 행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자꾸 행운권 추첨 이러고 있어.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도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원인은 그의 믿음은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자세하게 크게 보였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면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고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헤미야처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거기서 조롱하며 아이고 무슨 역사를 이루겠다고 비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예 죽치고 이렇게 장악하고 거기서 반대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장에 가서 보면 더 극심해져요. 반대가 노골적이 되고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중요해요.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이 성을 건축할 것이고 오직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놈들아.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을 것이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반대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은 무리들로 인해서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다 이놈들아. 눈앞에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지키시며 형통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앙이었고 느헤미야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해가 아무리 그러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환경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반대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방이 없어집니까? 기도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치러갈, 그렇게 이기고 극복할, 승리할 믿음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은 휴양지였습니까?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항상 현실을 도피한 어떤 파라다이스를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신앙이 크질 않는 거예요. 늘 비겁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신 것은 그곳에서 캠핑하고 휴양지 즐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보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거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막 노역을 시키고 막 학대하고 막 채찍을 또 때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핍박이 강해지고 학대가 심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련 속에서도 강력한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훼파된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했고, 그래서 방해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게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입니까? 불신앙의 시선입니까? 믿음은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볼 관자, 이 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습관, 모든 것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으로만 주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확 뒤집어져야 돼요. 절망의 눈이, 부정적인 눈이, 불신앙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확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난관도,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겨나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현실의 장벽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상황 문제 아니에요. 내 서 있는 자리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뭐 터가 나아져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감정의 신앙 거부하십시오. 감정 따라서, 감정이 좋을 때는 그저 소라도 때려잡겠는데, 감정이 뭐 달라지니까, 감정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엔 불신앙의 노예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이러지 말란 말이오죠.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